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들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이 게이트가 네. 자파 게이트인데요. 자파 네. 게이트를 통과해서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하고 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밑에 있는 네, 베드로 통곡교회 네. 쪽으로 저희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이 밑에 보이는 돌들은 언제쯤 이렇게 완성된 걸까요? 통곡벽 이렇게 할 때 있던 길인가요? 아, 이 길은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제 덮여져 있던 거고요. 네. 보통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네. 그 올드시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제 바닥은 네. 보통 한 6m에서 한 7m 정도 그렇죠. 밑에 네. 있다고 지금 예,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m에서 7m. 6m에서 한 7m. 아, 6m에서 네. 7m. 네, 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비아돌로로사나 이런 길들로 가 보면 네. 이제 이 반석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네. 그 바닥도 드러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 파서 이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네네. 뭐 네. 위쪽에 보면 네. 그렇게 발굴해 놓은 곳들도 있죠. 네. 아, 그렇구나. 처음에 그 가로도는 네.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네. 요르단에 가면 6세기 때 그 마드바 지도라는 모자이크 지도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 교회 바닥에 보면 모자이크 지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카르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거죠. 카르도가 그, 뭐죠? 이제 그게 로마 시대에 남북으로 난 길을 카르도라고 그러는데 아, 카르도. 네, 처음에 이제 그걸 몰랐다가 그 모자이크 그 바닥에 있는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실제로 그렇게 있나?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그 로마 카르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참 놀라운 또 발견들도 되고요. 그걸 이제 발굴해서 예수님 시대의 그 길을 지금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성, 최근에 다윗성도 많은 개발이 있다고 발굴하는 게 계속 나온다고 그래요. 네네. 뭐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베드로 통곡교회에 갔다가 네. 또 오늘 시간이 되면 그쪽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거는 아랍인들이 지금 장사하는 거죠? 네네. 예, 소파르도 있는데 소리가 네. 잘 나는지 모르겠네. 예, 소파르 잘 부르시죠? 아, 저는 소파르를 잘 못 부릅니다. 네. 나팔이 제가 좀 잘 안 돼요. 안 불려요. 제가 이거 소파르를 모델 잘 부르세요? 이거 불어볼까요? 소파르? 이쪽 오케이? 안 돼. 조이성 그랬어. 자, 조이성 동사님이 소파르 전문가가 나오겠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라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면 참 곤란한데요. 네. 나는 옆으로 보는데 앞으로 보시더라고. 와. 와, 박수, 박수, 박수. 와, 소리 잘 나는 와. 거네. 네, 네. 근데 네. 아, 그럼 이거 how much? 400. 400 세켈. 그러면 얼마예요? 한 2만 원, 2~3만 원 정도. 400 세켈이니까 12~3만 원 한답니다. 나는 또 저기 40만 원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거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소파르 전문가네요. 진짜 예쁘게. 와. 네. 감사하게. 380 세켈에 준비했다. 네. 네, 아프리카식이래 완전히. 네. 자, 건너가시죠. 땡큐. 네. 아프리카는 이런 목각 인형 같은 걸 파는데 예, 제가 가면 이제 뭐 이렇게 큰 거는 뭐 400만 원 막 이렇게 불러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절반 내다가 착까지 타면 10만 원 더 판다고. 와. 네, 그래서 완전 아프리카식이에요. 네, 이스라엘도 사실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높이 풀렸다가 네. 나중에 이제 간다고 맞아요. 하면 반의 반값.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술은 정말 예,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그 제가 좀 추리닝 같은 거 안 가지고 하나 샀는데 반드시 계산할 때 이거 사면
내프로 해주겠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네. 그런 대로 사주는데 예. 어느 가게나 원 플러스 원 맞아요. 아, 또 그런 맞아요. 세 개 사면 한 개 사 한 개 더 사면 20% 또 한 개 더 사면 30%. 오른쪽에는 다위성 이 망대는 아닌데요. 네. 이 안에 들어가면 박물관이 있고요. 이 이름은 다윗 망대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네. 그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헤롯 왕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되는 헤롯 저기가 왕궁에 네. 여기 전체가 이제 왕궁이라고 그렇게 다윗의 헤롯의 왕궁. 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왕궁은 아니고요. 네.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이 있었고 네.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공생에 사역하실 때 있었던 그 헤롯이 헤롯 있었죠. 안티파스의 왕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던 네. 그 로마 총독이 이제 빌라도가 네.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있었을까? 아니면 네. 그 안티오쿠스 요새 로마 자신들의 병사에 거기 망대에 있었을까? 그런 것들도 이제 고고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아무래도 이제 숙적이었던 거죠. 뭐 총독하고는 실제의 권력자 네. 로마의 총독이 되고 이곳은 이제 유대인의 이 버스는 번호 같은데 이게 네. 순환 버스인가요? 네. 이곳은 이 올드 시티 안에 원래는 들어올 수 없는데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버스들이 이곳은 아까 자파 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이제 시온 게이트라는 곳인데요. 아, 시온 게이트.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오토바이도 오고 차도 네. 이제 오는데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도로로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아,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통곡의 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아마 네, 맞아요. 이곳은 이제 허락해 놓았던 것 같아요. 어제도 이걸로 오셨었나요? 네, 네. 네.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 가는데요. 네. 먼저 이 시온 게이트에 네. 아주 유명한 자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총 자국이 뭐, 예, 이게 총 실제로 예, 총 자국입니다. 뭐 예. 어떤 건 막 대포도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이제 많은 총탄 자국이 있는데 어느 때 총탄일까요? 이게 1948년 5월 네. 14일 날 이스라엘이 드디어 2000년 만에 네. 독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이 올드 시티 안쪽에서는 유대인이 여전히 살고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요르단 군인들이 네. 이렇게 올드 시티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독립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때 쏘았던 총탄 자국인데 유대인들은 이곳에 살고는 있었지만 유엔에서 네. 결의한 기본적인 안은 동예루살렘하고 서예루살렘 이 분리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쪽에 살게 되었고 서예루살렘에 살게 되었고 이 동예루살렘에 이제 아랍 사람들하고 이제 요르단 팔레스타인들이 살게 되었는데 여기 안쪽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올드 시티는 그때 당시에 1948년에 의하면 동예루살렘으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르단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분리 독립하면서 안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겨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실제로 이제 전쟁이 패하지는 않지만 네. 안쪽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다 밖으로 나와서 안쪽에 있지 못하고 우리가 가는 이 시온산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이쪽으로 다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실제로 있었던 총탄 자국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그러네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맞아요.
안쪽에서 성 안쪽에 있다가 저희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성 밖에 시온산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게 되는데 네. 그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고 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네. 그런 장소가 맞아요. 되는데 성 밖에 있었다면 그때는 완전히 범죄자들이나 뭐 소위 말하는 이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 바깥에 이제 보호되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성 밖에 있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 통곡교회를 가게 되는데 베드로 통곡교회가 그 전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대제사장의 집도 이 성 밖에 있었다. 이러면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네. 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517년에 네. 줄레이만 대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통치하면서 다시 1537년에 이 성벽을 만들게 되는데 네. 그때 이 성벽을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아, 이것을 전체 안에 네, 다 포함해서 써야 되는데 아. 예, 포함하지 않고 시온산을 빼버리고 성벽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전설 아닌 전설에 의하면 네. 예, 그걸 설계를 잘못해서 예, 이 성벽을 만들었던 두 명은 처형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덤도 실제로 자파 게이트 안쪽에 보면 이렇게 네. 두 개의 무덤이 우리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산들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이나 우리들이 예, 이렇게 좀 그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리아산은 뭐고 시온산은 뭐고 또 이런 성전산은 뭐고 이렇게 좀 막 네. 산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어떤 것이 이 뭐 성전산인지 아니면 뭐 같은 곳을 뭐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시온산은 어떤 산일까요? 시온산은 이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모리아산 같은 경우에는 네. 성전이 있기 전에 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 네.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고 네, 그 전에는 이 시온산 자체가 네. 전체 성전이 있었던 산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전체 다윗성이 있었던 모든 곳을 통틀어서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그렇구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모리아산이 있고 성전이 생기면서 성전이 있는 곳은 또 성전산으로 되어졌고요. 네, 실제는 시온산인데 전체적으로 시온산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거기에 모리아산은 하나의 봉우리 네, 봉우리로 최정상을 봐야 되나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모리아산이 있으면서 그곳에 성전이 생기면서 성전산과 시온산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고 이렇게 아. 나누어지게 된 거죠. 네, 아, 그렇게 좀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시온산 하면 모리아산을 포함하는 산이다. 예, 네, 전체적으로는 신약에서는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모리아산 네. 그냥 모리아산을 성전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모리아산을 성전산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다락방으로 드디어 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네. 길입니다. 네, 성사님. 여기가 지금 마가다락방이죠? 네, 마가다락방. 그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이 임하여 120 문도가 성령 충만했던 그곳. 네. 아, 정말 이곳에 제가 세 번째 와보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뜨거운 느낌을 받아요. 네. 네. 우리 성사님 이곳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곳이 이제 다락방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네. 사실 한국에서 다락방이라고 그러면 저희 집도 옛날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작은 방이잖아요. 초가 지붕 위에 조그마한 이런 방인데 그곳에 이제
홍시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조그마하게 예, 어머니가 놔둔 그 작은 다락방인데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집의 작은 다락방, 조그만 다락방. 네, 그런데 사실 이곳에 다 와보시면 지금 한번 둘러보시면 굉장히 큰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20분도가 있을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되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이제 앞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이전에 이곳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또 부탁하시고 또 섬겨주셨다 그런 귀한 장소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도 네. 막 이 장소일 네. 것이다. 네네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한국에서 이제 번역하면서 아마. 그렇게 다락방이라고 얘기했던 게 초기 1800년도 후반이나 1900년도 초반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2층 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큰 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때는 다 초가 상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아마 이 그 다락방이라는 2층 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기도할 때 그곳에 어떻게 보면 골방처럼 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네,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다락방으로 얘기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고 그리고 2층에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제법 큰 방이 바로 다락방으로 번역된 것이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알리온이라 그래서 실제로 2층 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온. 예, 알리온이라는 2층 방. 네.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 교회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구약이 넘어오고 헬라 로마 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비잔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곳에 대부분 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랍 시대가 되어지면 또 그 교회가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또 십자군이 와서 이곳에 또 교회를 세우면 또 이후에 맘룩 시대나 그 이후에 또 교회가 파괴되고 이런 역사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킴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나중에 한 15세기 때 이곳을 유대인들은 이제 밑에 1층에 보면 다윗의 가짜 묘라고 돼요. 가묘라고 그러죠. 다윗의 묘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있게 되었고요. 이 건물을 프란체스코 교단에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락방으로 이제 보존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곳을 이제 다락방으로 사람들이 또 와서 같이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게 된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근데 모양을 보면 이 전형적인 십자군 시대 때 만들어진 이게 재건된 그런 형태의 십자군 시대의 지붕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역사, 어떤 장소의 예루살렘의 그런 역사들 때문에 들어오시면 유대교의 어떤 흔적들 그리고 저기 보면 모든 모스크 안에는 들어가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랍이라고 하는 저런 메카 방향을 향하는 그런 표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 뒷편에 보면 펠리칸이 기둥에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아마 아무도 잘 모를 그런 모양인데요. 자세히 가서 보면 펠리칸 새가 기둥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뭘 우리가 중세 시대인데 이 펠리칸이 보통 그 특징이 자식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다 목 안에 넣는다 그래요. 아, 목 안에 넣는다 그래요. 봤어요. 동물의 한복 나오죠. 네, 네, 동물의 한복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안에 이렇게 새끼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게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마음과 심장을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자식에게 이 페디칸의 심장을 어미의 심장을 뜯어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었던가 봐요. 보여지게 되어서 이제 거룩한 새로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 거룩한 새 아니면 거룩한 어떤 물건들 뭐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펠리칸이 또 저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도 보게 되고요. 이제 성경 이야기로 여기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곳에 이제 오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또 식사를 하게 하고 발을 씻겨주셨던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이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디드론 골짜기로 이제 겟세마네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동일한 장소에 이 제자들이나 그리고 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성령을 받았던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곳이 성김의 본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제 현장하는 탄생한 성령이 임하셔서 온 땅과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시작하게 되는 교회의 시초, 사도행전 교회의 시초라고 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아주 작은 장소이고 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장소이고 지금 또 밑에 유대인들이 가끔씩 저희들이 조금 후에 찬양하게 되겠지만 찬양하고 있으면 이곳은 다윗이 있었던 곳이다. 다윗의 가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이 건물인데 너희들이 이곳에서 찬양하지 못한다 어떤 분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도 저도 있기도 하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장소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상황대로 찬양도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여기 찬양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허락을 주셔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